안녕하세요. 저는 박보금이라고 합니다. 2014년 여름 텍사스 어스틴으로 유학을 나와 피아노과와 반주과로 6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작년 가을에 남편 직장으로 인해 뉴욕으로 이사를 와서 프리랜서로 피아노 티칭과 반주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약 1년 동안 남편과 함께 상의하며 필요한 장비들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오던 찬양 유튜브 채널을 학업을 마치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때와 겹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 속에서 때마다 주시는 말씀과 찬양을 중심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들었던 졸업학기와 그 이후 지금까지의 삶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제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인데, 찬양 유튜브를 통해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더 널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음악가들이 무대에 서는 일이 현저히 줄었는데, 파트너들을 직접 만나서 함께 하지는 못해 겪는 어려움들은 좀 많이 있지만, 비대면 반주자로서 집에서 반주 파트를 홀로 레코딩하여서 성악과 소극과 학생들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시로 이사 오면서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던 건강하고 귀한 교회를 만나 남편과 함께 찬양팀 반주자, 싱어로 섬기며 현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처럼 찬양 채널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클래식 음악 전공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용음악이나 재즈 전공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음악 전공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해서 교회에서 마음 다해 섬기시는 귀한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하며, 그분들 덕분에 저 또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의 삶은 늘 교회 내에서도 예배, 성가대 혹은 찬양팀 반주자이고, 교회 밖에서의 모습도 다양한 악기 전공 음악가들을 서포트해주는 반주자입니다. 두 역할의 공통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예배도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뒤에서 서포트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배를 시작하는 찬양팀 반주자로서는 저를 포함해 성도님들이 예배와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늘그 부분을 놓고 기도로 예배 준비를 합니다. 말 그대로 있는 듯 없는 듯늘 예배의 자리에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예배 후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오셔서 반주가 너무 은혜로웠다고 칭찬해 주시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직 온전하게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미국 다른 도시에서 살게 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어딜 가든 저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이 시기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성탄절처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올포워십께 감사드립니다.